네,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월부터 4월까지 보니까요. 예. 정말 다양한 노래들이 사랑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티아라, 복고 열풍의 주인공이었죠. 전 국민을 뜨겁게 춤추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벌써 빅뱅은 두 번이나 상을 수상했네요. 2개월에 걸쳐 상을 수상하게 됐고, 그리고 지난해 벚꽃 구경 가셨던 분들, 정말 벚꽃 구경의 배경음악이 됐던 벚꽃, 버스커버스커의 노래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풍성한 가요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해 가요계를 총결산하는 제2회 가온차트 케이팝 어워드. 네. KBS 드라마, KBS 조이, KBS W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창력을 선물할 시간이죠. 그렇죠. 2012년 정말 최고의 신인이라고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요즘에 모든 시상식을 휩쓸고 계신 분인데요. 그녀의 반전 매력에 빠져보시죠. 여러분, 에일리의 무대입니다. 내가 사준 옷을 가지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너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.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.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엄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wow, wow. 더 멋진 나 잘 만나 꼭 보여줄게 너무나 행복한 나 나 없이도 울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you gotta be well 산뜻하게 뭐 네, 이렇게 해서 올해 실연자상 그리고 엔지니어상까지 만나봤습니다. 네, 주영훈 씨는 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신 히트곡 메이커시잖아요. 뭐 한때요,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방금 수상하신 분들이 예. 또 한 앨범을 만들 때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신지 예.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그럼요, 우리가 네.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반주가 없이 노래만 나오는 아카펠라로만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네. 노래가 심심하고 지루하겠습니까? 그 노래 뒤에 있는 많은 반주들 그리고 화음
또 그 사운드가 듣는 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스태프들이 뒤에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가수인 저에게도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예,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상 여러분 함께해 주시죠.